매년 시간 경쟁을 통과한 16살 아이들입니다. 수도원 시절부터 변함 없이 새벽 4시와 저녁 6시에 알려준 중탄의 종수입니다. 자신의 삶을 신에게 바쳐 수도자들 처럼 봤습니다. 진리와 정의의 전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중탑을 올라간 총지기에 자격은 누가 정하나요? 다윗? 뭐가 불만이지? 궁금해서 질문했을 뿐입니다. 자, 각 진짜 제약은
설계에서 배제된 하위 지구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깨려 부수는 거겠죠? 누구야? 에어마샤입니다. 12월 폭등을 말하는 건가? 12월 혁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폭등이다.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겠죠. 하위 지구에서 시작되어 상위 지구로 번져나가다 내부 배신으로 진압되며 역사에서 지워진 사건이요. 네오마샤? 아, 예. 몇 살이지? 16살이요. 16살. 참 좋은 때다. 너희 나이 때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다. 저런 어른이 되지 않겠다. 이 세상을 바꾸겠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황된 꿈을 가장 당당하게 꿀 수 있는 나이니까. 네오마샤, 다윈이야. 하지만 지금 하위지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용감했던 하위지구 사람들이 이제... 하위지구 사람들이 용감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가진 게 없으니 무서울 게 없는 거다. 평생을 핏다리며 무언가를 쌓아올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 함부로 날뛰며 인생을 낭비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뜻이야. 알아듣겠니? 레오 마셰? 자, 228페이지. 한 사람의 정원에만 고기를 꾸며주 죽을 때에 돌 던져야지 구름이 부서져 빗방울 떨어지도록 온 세상이 축축해지도록 한 사람의 정원에만 태양이 내리쬐는 태양에 다 돌을 던져야지 태양이 부서져 햇살이 쏟아지도록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선택한 사람 그만 변두하는 그만 소리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개 선택한 나에게만 불어오는 바람 소리 그렇다면 우리는 온몸으로 바람이 된다 나의 사랑이 있어 나의 꿈
조의 임무인 수고하는 폭군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시스키는 태양안 나오지 못한다. 바퀴벌레 기어다닌다. 폭군들은 승한새 몰래 자란다. 옷속에 숨어서 산다. 진지하게 고민해온 내용을 쓰면 됩니다. 늦었다 다음요. 시험 문제다.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상정한 후 그 범죄자에 대해 변호하고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하라. 즉,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어보는 것이다. 시작.
안녕. 안녕.